주요 단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임 목사는 현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일인 13일 담임 목사로 재직했던 큰빛교회 예배에 참석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904명이 청와대에 대통령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43개 대학 150여 명의 학생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둔 16일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오는 20일까지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에선 방탈출 게임을 통해 기근과 물부족 등 지구촌 아이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제, 콘서트, 수상 레포츠 등 다채로운 순서도 진행됩니다.